우리나라 최대 벚꽃 축제인 제60회 진해군항제가 3월 23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열흘간 진행됩니다. 저는 오늘 3월 25일 월요일 이제 개하율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해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장복 터널을 지나서입니다. 지금 여자천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미 보시다시피 벚꽃이 개화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 실제 보는 것보다는 조금 핀 것도 있지만 아직 되려면 단 목요일 금요일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 정도 아주 조금 일부가 개화되기 시작한 것 같아서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는 진해군항제는요, 진해구 중원 로터리, 진해 공설 운동장, 여자천, 경화역 등 진해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장복 터널을 지나서 그 여자천 쪽에서는요, 그이 보면은 많이 아쉬운 상태인데요. 시내로 들어오면요, 일부이긴 하지만 아주 간간이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한 나무들을 가끔씩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북원 로터리고요. 여기서는 3월 29일 날 금요일 3시에 이충무공 승전 행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대가 되고요. 올해는 관광객들이 걸어서 이동하며 모든 축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축제 장소를 중원 로터리로 일원화했습니다. 드디어 그럴듯한 예쁜 벚꽃이 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진해역 건너편이고요. 지금 보이는 이 벚꽃은 진해역 앞에 있는 벚꽃입니다. 이 나무는 유난히 벚꽃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해역 앞에와 그리고 진해역 건너편에 이제 간간이 이렇게 벚꽃이 핀 나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온이 좀 더 올라가면 훨씬 더 꽃이 빨리 필 텐데 오늘도 좀 서늘하고요. 비가 와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올해는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부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업체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보면은 벚꽃이 많이 핀 나무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 시기 같으면 벚꽃이 활짝 피었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벚꽃이 핀 나무를 만나기가 정말 눈에 띌 정도입니다. 여기 주말에는 셔틀버스 운행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주말에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진해 군항제를 더욱 풍성하게 가꿀 2024 진해 군항 의장 페스티벌은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진해 공설 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벚꽃이 많이 피었을 겁니다. 날씨가 좀만 따뜻하면 정말 개화가 훨씬 더 잘 될 텐데 날씨가 이번 주만큼은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진해의 거리 풍경입니다. 네, 여기도 진해역 근처에 있는 거리에 있는 벚꽃이 핀 나무입니다. 며칠 정도 날씨 좋으면 많이 개화될 것 같은데 벚꽃 보시려면 주중 이후로 오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